그랬어요. 그래요? 부효자가 아니고 다 효자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저도 안 그래요. 그랬어요. 사랑을 주려고 심사를 해보면요. 너무 많아요. 전국에서 이번에도 200학교 이상에서 200명 이상이 신청이 됐어요. 많으신 분들이 내용들이 여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동안에 되면 아버지를 위해서 심장을 제공한 그런 아들들도 있고 정말 그 심사를 읽다가 보면 그냥 뭐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청소년이 많아요. 또 우리는 효행상만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상도 주고 또 극기상도 주고 뭐 과학상도 주고 여러 가지로 재능을 나눠서 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는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 아, 대한민국은 역시 희망이 있는 나라구나. 그래서 이 시상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 청소년들에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상을 못 받은 분들도 고마움이 너무 많아요. 이 상을 더 많이 못 줘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많이 줄 것이고 친구가 예, 전국을 대표해서 초등학교 중에 예, 극기상을 받게 되었거든요. 우리 예, 부강 초등학교 우리 친구에게 그죠? 정현진 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부강하지만 표현 가능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의 은혜 윤춘병 작사 박재영 반주가 네. 없어서 잘 반주 없이 우리 이사장님께서 하겠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사랑하는 사모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는 우리 상
사랑하시는 무대에서 자리에 실려나겠습니다. 수상받은 모두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자, 시장님이 예, 앞으로 가운데 들어가시죠. 시장님 초등학교 입니다. KBS, MBC, SBS, TVN, YTN 가능장이 있네요. 요즘에는 JTV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기자들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고 네, 한장소 치면서 네. 네,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앞으로 단상 조금만 더 앞으로 빼주시죠. 세종시 본부 창설식을 진행하도록